이렇게 되면 물개 선수 입장에서는 도적 상대로 좀 초반 마나 부스팅을 통해 어느 정도 운영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드루이드를 선택을 해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가 이 도적이 패배한 이후에 전사가 나와도 드루이드로도 상대할 만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제보다는 확실히 드루이드가 좀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루이드를 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네. 일단 두 선수가 어떤 덱을 사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말리 드루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또 크튼 드루를 뭐 사용하는 선수가 몇몇 있긴 해요. 네, 이제 크튼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 램프 드루이드의 좀 상위 호환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크툰에 올인을 하지만 기본 하수인들 스탯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모습이 많은데 역시나 크툰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좀 취향이 갈리겠죠. 그렇죠. 자, 과연 크툰 드루이드일지 아니면 요그사론 말리 고스트 드루이드일지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일단 드루이드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네, 전쟁의 고대 정령이 보이고 있는데 말리 드루이드도 뭐 전쟁의 고대 정령 한장 정도는 넣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크툰 드루이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제왕 타우리산을 크툰 드루이드 쪽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선수의 멀리건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혼절, 그리고 그림자 일격, 가젯잔 경우엔이 들려 있는데, 멀리건은 어느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다르게 가젯잔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주문을 다 들고 갔는데 저런 저코스트 주문을 다 빼고 초반에 필드를 전개할 수 있는 아까 되게 반지도 있었고 혹은 묘실 도굴꾼 정도만 가져와도 드루이드 상대로는 굉장히 필드 전개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건 조금 하루 선수가 소극적인 멀리건이 아니고 혼절을 들고 왔다는 건 상대가 정신자극 혹은 급속성장과 연계를 해서 뭐큰 하수인이 판드라이. 먼저 나왔을 때그 하수인을 정리하기 위해 들고 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덕분에 일단 도적이 선공인데 템포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러면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약한 번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핸드에 타우리산도 있기 때문에 정신자극 혹은 급속성장 하나만 찾으면 돼요. 지금 까마귀 우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나와줬죠. 자,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오! 이러면 다음 정신자극 나왔어요. 턴 정신자극 동전 타우리산 되거든요. 바로 달린단 예. 말씀이시죠? 자, 이 이번 그림을 턴. 원했어요, 물개 선수는. 그러면 하루 선수는 본인이 이 소극적인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멀리건에서부터. 혼절과 그림자 일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자, 정신자극 예. 동전 타우리산.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는 물개 선수이고 여기서 사용한 정신자극이 되게 없던 정신자극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정신자극 급속성장 붙어줄 확률이 높다는 높죠. 이야기죠. 자, 한 이번 번만 턴. 더 나오면 돼요. 그렇죠. 하루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림자 일격으로 썰고 가는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 턴 물개 선수에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급속성장 정신자극 붙게 된다면. 그렇죠. 지금 타우리산에 혼절시키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콤보 카드의 콤보 덱의 핵심 카드거든요. 그렇죠. 예. 올라갔다가 이제 차후에 타우리산이 한 번만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게임을 알수 여기서 없게 되겠죠. 여기서 또한번 찾아봐야죠, 물개 급속 선수. 성장 찾을 수 있을지. 양분업수 야생해진표 다이슨 처음이 나왔네요. 되게 양분업수가 없다면 양분업수를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게 아까 이제 뱅클리프도 봤고 네. 상대의 덱을 정확히 캐치해내진 못했지만 퀘스트 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퀘스트 중인 무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양분업수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냥 조금 무난하게 간다 싶으면 달숲 차원까지도 고려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양분업수를 가지고 오고 변신으로 상대방 본체를 때리고 있고요. 여기서 다행히 도적이 먼저 하수인을 낼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핸드에 주문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예, 퀘스트 중인 무언가는 잘 나와줬어요. 은폐와 같이 쓸수 있게 됐거든요, 다음 턴에.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기를 칠지 안 칠지인데 한 대를 때리고 턴을 넘기네요. 자, 오코스트 타이밍 물개 선수. 드로우가 다행이에요. 그나마 급속성장. 지금이라도 사용해줘야 되거든요. 네. 급속성장 사용하면서 천벌 영능력으로 비룡 잡아주면 이제 무난하게 만화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주문도 꽤 사용한 편이에요. 나쁘지 않게 사용한 편이라 이러면 좀 빠른 타이밍에 요구사로 던져보는 예, 그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급속 성장까지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토적, 묘실 도굴꾼도 나쁘진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은폐가 있기 때문에 퀘스트 중인 모험가 은폐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예. 자, 과연 여기서 말씀이신 대로 퀘스트 중인 모험가와 은폐로 갈지 아니면은 묘실 도굴꾼을 갈지. 은폐가 두 장이니까요. 예, 딜 기대값으로만 본다면 사실 퀘스트 중인 모험가를 지금 내도 비슷하긴 한데 묘실 도굴꾼을 냈을 때의 장점은 일단 동전을 받아올 수가 있고 은폐를 쓰지 않더라도 상대가 이 묘실 도굴꾼의 압박을 느끼면서 주문을 좀 사용해서 정리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음 턴에 혹시나 퀘스트 중인 모험가가 하나 더 나오게 되면 두 개를 내면서 은폐를 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 도굴꾼이 살게 되면 같이 은폐를 해서 또 딜을 계속 넣어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번 턴 드루이드 탈피 비룡.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비룡을 내서 핸들을 볼 수도 있고 전쟁의 고대정령을 내서 이거는 끊고 가겠다. 좀 막고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 말씀해주신 대로 하수인을 좀 끊어주고 가야 운영에 있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여기서 하루 선수의 드롤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마음가짐. 퀘스트 중인 모험가를 내고. 네. 이번 턴은 은폐와 함께 이어서 다른 카드까지 예. 써야 될것 같은데요. 마음가짐 칼날 부채나. 네. 혹은 그냥 혼절시키기를 좀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상대의 덱이 좀큰 덱이다라고 하면. 이 뒤에 이제 비전거인 타이밍만 생각을 해도 혼절은 좀 아껴줘야 될 것 같고 마음가짐 칼날 부채를 생각한 이유는 뒤에서 드로우가 벤클리프나 두 번째 퀘스트 중인 모험가가 붙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가제짠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서 좀 아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칼날 부채 정도만 한 장 쓰고 갈지 냉혈로 가겠다. 확실하게 좀 퀘스트 중인 뭔가 이번 턴에 키워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동전이 있어서 무리한 카드 사용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번 턴 마나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무기까지 다시 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퀘스트 중인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예, 이러면 지금 드루이드 굉장히 위험해졌죠. 이번 턴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판드랄 수렁의 수로자로 갑니다. 필드 위에 개체수 4마리까지는 깔아주었는데요. 이러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번 턴. 네. 예, 지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코스트 카드들 위주로 붙어있기 때문에 좀 킬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자연의 군대. 마음가짐 칼날 부채 봐도 되거든요. 한번 돌려봐야죠. 드로우 한번 봐야 됩니다. 예, 킬각 한번 잡아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은폐가 한 장이 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칼날 부채 이후에 자연의 군대, 동전, 혼절, 은폐까지 다 되거든요. 네. 자, 공격력 10까지. 여기서 드로우 카드, 칼날 부채. 자연의 군대로 가나요? 칼날 부채 한 번 더 써볼 만 한 것 같거든요. 이 필드가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자연의 군대는 은폐를 하더라도 휘둘러치게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비룡이 살아남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비룡을 혼절시켜줄 것인지. 자, 여기서의 고민. 혼절시키기 판드라이 쪽을 선택을 하네요. 일단 킬각은 안 나옵니다. 약간 부족해요. 자, 그리고 퀘스트 중인 몸과 공격 이후에 은폐까지 들어가겠죠. 이러면 체력 5! 물개 선수 가야죠. 요그사론! 예, 가야 합니다. 요그사론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다 본체 공격하고 네! 자, 여기서 요그사론 갑니다. 디틀링 황천 나오면 되거든요, 디틀링 황천. 필드 클린 할 수 있네. 일단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냉기 충격. 본체. 본체는 좋고요. 자, 순간 치유. 회복 약간 아쉽습니다. 이거 냉기 돌풍 상대한테 못 쓰죠? 네. 죽음 이거 이러면 끝났죠. 요그사론이 단 한 번도 유리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 이건 물개 선수의 그
퀘스트 중인 모험가를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좀 괜찮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패에 네. 맞물려서 그 은폐 두장 네. 굉장히 컸었죠.